갑자기 집안으로 들어가 남의 집 아이를 꾀하는 한 여성, 연신 아가를 외치는데요. 아가, 아가. 당신 미쳤어? 아니, 저 애가 제 아들이라니까요. 한 아이를 사이에 둔 두 엄마의 기막힌 관계.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 이런 법이. 뒤바뀐 아이, 지금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사고로 남편을 먼저 여의고 홀로 아들을 기르는 강미숙 씨. 아이고. 한눈에 봐도 행복해 보이는 모자 사이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하는데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정말? 엄마도 돼. 엄마도 미네가 제일 좋아. 진짜? 그럼 당연하지. 애정이 넘치는 엄마와 아들의 모습 보기 좋네요. 그런데 민우야, 밥 먹어. 평소라면 미숙 씨의 부름에 등교 준비를 했을 아들이 조용한 걸 보니 늦잠이라도 자고 있는 걸까요? 민우야, 근데 이거 왜 바닥에서 자고 있어? 민우야. 미숙 씨가 잠들어 있는 아들을 흔들어 보지만 미동도 없는 최민우도. 민우야, 이거 왜? 정신 좀 차려봐. 왜 이래? 정신 차려봐, 민우야. 민우 군은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인데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를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민우 군이 지금 B형인데. 네? B형이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애는 A형이에요. A형이라고요? 네. 아, 그럼 혹시 입양 안 왔어요? 네? 입양 무슨 말씀이세요? 제 배 아파 낳은 제 자식이에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A형인 미숙 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민우 군의 B형 혈액형.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강미숙 씨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엄마! 엄마! 그래, 그래, 그래. 얘들이 나 엄마하고 안 닮았다고 놀렸어. 나 엄마 아들 아니라고. 누가 그래? 철수야, 창석이야, 누구야? 얘들이 다 그랬어. 무슨 소리야. 아들이랑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눈도 엄마랑 똑같이, 코도 그렇지, 입도 그렇지. 과거 친구들에게 엄마와 닮지 않았다며 잦은 놀림을 당한 민우 군을 위해 미숙 씨가 달래준 적이 많았는데요. 혈액형의 과거의 일들까지 계속 의문이 들었던 강미숙 씨는 결국 아들 최민우 군과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며칠 뒤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 이게 맞아요? 도대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기에 강미숙 씨가 이러는 걸까요? 설마. 애정이 넘쳤던 아들 최민우 군과 엄마 강미숙 씨의 유전자 결과는 불일치. 두 사람은 친자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10년 동안 길러왔던 최민우 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강미숙 씨. 뒤바뀐 친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점점 궁금해진 미숙 씨는 고민 끝에 친아들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0여 년 키운 그 아기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래 분만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서 친자의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분만 당시 민우 군과 미숙 씨의 친자가 뒤바뀌게 된 것. 결국 소송을 통해 병원 측에서 받은 친자의 정보를 들고 친자를 찾기로 한 강미숙 씨. 누구세요? 엄마, 누구야? 아빠 벌써 왔어? 아이 목소리에 참지 못한 미숙 씨는 덜컥 집안으로 들어가 친자인 영준 군을 품에 안아보는데요. 엄마로서 혜연 씨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당신 미쳤어?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아이를 끌어안고 그러는데 당신 누구야? 아니, 저 애가. 겁에 잔뜩 찔린 얼굴의 아이를 보곤 미숙 씨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들끼리 대화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끝없이 죄송해요. 혹시 저 아들을 2009년 5월 14일 오후 3시쯤에 별별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으셨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저 아이가 제 친아들이더라고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뭐? 당신 아들이라고? 그 시간에 아이를 낳은 사람은 그쪽하고 저밖에 없더라고요.